도대체 자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조상들과 같이 나그네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희망이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바빌론의 불신앙 문화 속에서 우상 섬김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수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 너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 너에게 안락한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가라. 그 대신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한다.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선물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을 두지 않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길을 갔지만 다음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 없이 길을 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자기만의 표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 표로 그는 한사코 장막에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모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복됩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결산으로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지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뉴멘트예요. 그는 이를 위해서 자기 생에 자기가 왕으로서 축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사유재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일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기쁘게 기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 고백을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이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태한 길을 가고 생명의 위협을 겪을 때마다 선한 목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림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내 생명과 나의 주어진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올까 보다는 어떻게 내보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시작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사모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목은 축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다니는 기쁨과 자원함과 사모함입니다.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축제하고 갈 거예요. 감사하고 갈 거예요. 감격해 하면서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 드리는 교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